네, 안녕하세요. 이 실장이 간다! 두 번째 편입니다. 오늘은 정장민 교수님을 만나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교수님 자기 양력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부끄러운데. 아, 네, 베이시스트 정장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 6년 됐죠? 6년 전에 제 1집을, 정장민 1집을 내고 정장민 밴드로 계속 활동을 해오다가 또 이제 제가 또 레슨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게 또 커져가지고 학원을 하나 열게 됐는데 글로벌 뮤직 실용음악 학원이라는 예, 그 여기죠? 여기. 네, 여기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네, 여기 글로벌 뮤직 실용음악 학원 예, 광명에 있는 예, 그 실용음악 학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제가 또 학원을 하게 되면서 온라인 레슨 강의 사이트를 글로벌 실용음악 네트워크라는 예, 그런 온라인 레슨 강의 사이트를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뭐 음악적인 활동은 뭐 스튜디오 세션도 하고 그다음에 클럽 연주도 하고 예, 그리고 계속 애들 가르치고 학생들 가르치고 또 연습하고 제 곡도 쓰고 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의 간략한 자기 소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쓰고 있는 베이스와 장비들이 무슨 장비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저는 스튜디오에서 연주할 때는 사실 이펙터를 쓰질 않아요. 이펙터를 쓰지 않고 보통 어떤 장르마다 좀 틀리지만 스튜디오 녹음도 보통은 쓰지 않고 어떤 팝 음악이나 가요를 하게 됐을 때는 그 뒤에 있는 제 레디라는 예, 레드 DI라는 좀 DI 중에서는 고가의 그런 DI인데 안에 그 저게 들어있어요. 진공관이 들어있어서 네. 훨씬 더 따뜻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고 따뜻한 소리를 낼 수 있어서 네. 프리앰프 대신에 그냥 DI로만 일단 소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실에는 항상 좋은 프리앰프가 있어서 저는 레디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직관적이고 앰프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간략하게 여기 페달 보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제가 페달 보드는 이제 클럽 연주할 때 주로 많이 썼는데, 제가 클럽 연주할 때는 보통 소개를 시켜드리면 여기 보면은 아길라, 아길라 프리앰프, 그다음에 세도스키 프리앰프, 프리앰프 DI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뭐 핑거링은 보통 이걸로 쓰고 슬랩은 보통 이걸로 쓰는데 슬랩도 제가 원하는 특정한 사운드 있을 땐 또 이걸로 써요. 예, 그래서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고 그다음에 이거는 프로톤이라는 그 필터인데 이게 필터고 그다음에 이제 옥타버. 네, 컴프. 네. 그다음에 이거 폴리튼이라는 튜너고 이거 EP 부스터라고 해서 제가 부스터 솔로 할 때 보통 이걸 누르고 제가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엔도저 받은 예, 이 그 이름이 뭐 매튜스. 네, 매튜스. 이 아니요. 이 이름이 엔지니어. 예. 네, 더 엔지니어. 요거는 덕베이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들 오셔 가지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도저로 활동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장비 베이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베이스잖아요. 네네. 베이스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 이거는 이제 제가 3년 정도 2년 정도 썼나요? 3년 정도 썼나요? 제가 한 2년 정도 쓴 것 같아요. 2년 정도 쓴 베이스인데, 제가 원래는 이 악기 쓰기 전에는, 팬더랑, 그 다음에 포데라를 주로 썼었는데, 제가 팬더를 주로, 그래서 팬더랑 포데라를 쓰다가 이 악기 처음 딱 만났는데, 이 악기가 너무 좋아서, 이 악기가 너무 시원시원하고, 어디 가도 그냥 좋은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팬더는 사실은 약간 패시브라서, 어떤 대규모 공연장이나 그런 데 갔을 때는 좀 힘이 없는 좀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이 악기 자체를 그냥 가져가서 딱 꼽으면 바로 소리가 좋게 나서 예, 이 악기를 굉장히 중국 재즈 페스티벌이랑 홍콩 재즈 페스티벌 갔을 때도 이 악기 딱 하나 들고 갔어요. 이펙터 아무것도 안 들고. 그래서 이 악기는 굉장히 애용하는 악기고 굉장히 상남자스러운 예, 소리가 납니다. 거칠고 좀 약간 그렇다는 거죠? 제가 뒤에 보니까 악기들이 있어요. 제가 차라리 들어드릴게요. 하나씩 먼저 섀도우 스키니까 섀도우 스키부터 소개할 수 있는 걸로. 이번에
아니 요거를 그냥 메고 계시면 아니, 제가 네. 요거 들고 있을게요. 이야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덧베이스에서 제가 네 고까지만 예 좀 예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예 이번에 구입한 악기인데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포데라를 파시고 구입한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근데 굳이 포데라라는 악기는 어떻게 보면 꿈의 악기인데 베이시스트들의 네. 근데 그 악기를 팔면서까지 이 악기를 구입을 하신 계기가 있으신지 예 점점 아 그게 좀 얘기하자면 긴데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네, 네. 간단하게 좀 솔직한 소리가 좋아졌어요. 솔직한 소리. 네. 그러니까 솔직하다. 직관적이고 솔직한 소리. 직관. 포데라 약간 뭔가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좀 이렇게 인위적인 약간 소리가 있다는. 예, 자연스럽긴 하고 배음이 좋지만 네. 누구나 쳐도 똑같이 소리가 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저만의 사운드를 얻고 싶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손맛. 네, 손맛. 그렇죠. 손맛이 이제 딱 잘 표현이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요거 이제 섀도스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덕베이스에서 구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덕베이스 오셔서 섀도스키는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학기 한번 볼게요. 지금 요걸 입고 나가 네. 요거 이제 팬더 같거든요. 네네 좀 더럽게 막 아무거나 붙여놨는데 네. 모타운 책을 사서 제가 거기서 했던 스티커를 좀 붙여놨어요. 네. 그래서 이 악기는 사실 가요할 때 사실 많이 썼어요. 왜냐면 이게 가요할 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게 서스테인이 엄청 좋고 또 이게 튀지는 않지만 존재감이 딱 있는 그런 로즈우드 지판의 그런 아주 알맹이 있는 소리가 나서 이 악기를 굉장히 많이 썼고요. 지금은 플랫다운드를 달아서 예 지금은 예 이걸 재즈나 아니면은 약간 블루스나 아니면 올드스쿨 펑크 예. 근데 요걸 바디가 어떤 바디죠? 이 바디는 애쉬인가요? 아니면은 어떤가요? 저는 사실 그런 걸 잘 몰라요. 이거를 그냥 소리가 좋다. 네, 이게 악기는 네. 그냥 되게 다 조립된 악기예요. 아, 그러면 네. 이게 뭐 몇 년도 이 모델이 없는 거 같아요? 커스텀 넥이고 네네. 이거는 70년대 제가 바디라고 들었고 네네. 이거는 알레바 쿠플러가 손으로 직접 만들 때 네네. 따로 뉴욕 공방에 가서 받은 거예요. 아, 그럼 네. 약간 조립된 악기네요. 쉽게 얘기해서 커스텀이네요, 진짜. 네, 팬더가. 커스텀 악기예요. 그래서 이 넥이 굉장히 많은 넥을 달아보고 네네. 실험 중에 좋은 소리가 난 거를 예, 쓴 악기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정장민 팬더 커스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악기 하나가 더 있네요. 이거 하나 더. 자, 보겠습니다. 이 악기는, 어우, 생각보다 무게가 좀 있네요. 네, 무게가 있어서 뭐, 라이브 때는 잘 안 써요. 잘 안 쓰고. 네. 근데 이게 지금 주말날 빼가지고. 아, 이 그 프레스 네. 뺐다는 거죠? 네. 네. 원래는 그런 프렛이 있던 악기인데? 네, 있던 악기. 근데 아, 베이스 치는 친구가 베이스를 취미로 치던 친구가 네네. 이 악기를 썩히고 있어가지고 제가 딱 쳐보고 이 악기 너무 소리 좋다. 재즈 할 때 써야 되겠다. 아, 네, 그래서 이 악기는 콘트라 소리 같은 느낌을 낼 때나 네네. 아니면은 재즈 연주를 갔을 때 제가 콘트라를 안 치니까 보통 이 악기로 그런 공간감 있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쓰는 악기예요. 플레이리스트 베이스입니다. CRB 5P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이게 스루넥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섀도스키 네, 네. 그 지금 오연에 대해서 스펙을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이게 바디가 섀도스키는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 넥이 로스티드 네. 메이플 넥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건 그냥 메이플이고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섀도스키 베이스를 보니까 네. 일반 메이플 넥이 있고 네. 아니 핑거보드가 있고 네, 네. 로스티드 메이플 핑거보드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악기를 구매를 하게 되면 같은 지판에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하진 않잖아요. 특히나 네. 이제 메인 악기가 섀도스키인데 네. 메인 섀도스키가 메이플 지판도 있고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이에요. 네. 뭐 로즈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지판들이 있는데 왜 그 중에 메이플 지판하고 또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을 구입을 하셨는지. 아 제가 메이플을 쓸 때는 사실 이게 시원시원하고 소리가 네. 직진이잖아요. 네. 직진이고 쫙쫙 뻗고 그래서 이 악기가 라이브 할 때 좋았어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즉각 반응이 오니까 제가 세게 탁 치면 사람들이 와 이러고 톤이 일단은 딱딱 앞으로 가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라이브 할 때 그런 묘미에 빠져서 제가 이제 이런 지판을 썼는데 메이플 지판을 썼는데 이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을 제가 딱 써보니까 이게 그 탈 위켄필드라고 아시죠? 탈 위켄필드 그 제프 베 그 여자 베이스. 아, 네네네. 그분이
그분은 그냥 메이플일 거예요. 근데 그분이 라이브 할 때 보면은 네. 톤이 되게 메이플 같지 않은 톤이 나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이 로스티드 메이플을 딱 쳤을 때 그런 휘거링 할 때 그런 뭔가 메이플과 그 로즈우드 사이에 그 아, 사이를 딱 지키는 느낌이 있어서 또 로즈우드는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좀 뒤로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 악기를 클럽 연주에서 제가 많이 쓸 일이 많아서 네. 네, 이 악기를 선택했는데 솔로 할 때 너무 좋아요. 솔로 할 때 로즈우드가. 네, 그리고 베이스를 딱 묻혔을 때도 굉장히 베이스다운 소리가 나고 로즈우드 같이 이렇게 아래로 딱 붙는 느낌은 아니지만 뭔가 더 이렇게 옆으로 배열이 더 많이 쌓이는 풍성하다는 네. 느낌이 좀 있다는 거죠. 네. 일반 메이플 지판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많이 쓰는 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를 더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제 더 베이스 아티스트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매튜스 이펙터 엔도저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이펙터는 제가 이제 더 베이스에 퍼즈 이펙터가 있고 네네. 지금 오버드라이브 이펙터가 있는데 오버드라이브 이펙터 엔도저를 받으셨어요. 네네. 이걸 쓰시면서 이제 다른 뭐 오버드라이브랑 비교를 했을 때 뭐 많이 안 써보셔도 이제 듣는 소리가 있잖아요. 네네. 했을 때 약간 좀 좋은 점이랑 다른 이펙터들에 비해서 좀 약간 이건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소리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고 인위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오버드라이브가 약간 인위적이면 좀 듣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죠. 되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고 그래서 저는 뭐 자주 쓰지는 않지만 네. 예, 제가 이제 연주할 때 클럽에서 연주할 때 이제 가끔마다 솔로할 때 확 쓰거나 아니면 뭐 기타가 솔로를 하는데 이제 락적으로 너무 솔로가 이제 너무 갔다 그러면 저도 같이 이제 걸고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약간 좀 분위기가 탔다 싶으면 네. 같이 이제 묻어간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자주 씁니다. 그리고 솔로 할 때도 네. 가끔 쓰고요. 네. 솔로 할 때 가끔 네. 쓰시고 어쨌든 이 이펙터도 저희 덕베이스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거 이제 케이블이 저번 이제 편에 한지성 교수님 편에도 나왔던 이제 케이블이에요. 이게 이제 레틀스네이크라는 케이블인데 요 케이블을 쓰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이 케이블을, 네. 예,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제가 그 전까지 케이블을 이렇게 말끈말끈한 걸 썼는데, 이게 연주 많이 하시던 분은 알겠지만, 이게 계속 여기 흙이 묻어요.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손에 계속 묻는 느낌이 나고. 아, 연주 끝나고 이제 챙기다 보면 네, 이렇게 하면, 손 닦고 가야 되겠다. 네. 그런데, 이거는 똑같이 묻어도 묻는 느낌이 안 나요. 일단은, 예, 여기가 되게 먼지가 이렇게 막, 할 수 없도록 뭔가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도 좋고 일단 소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저는 그 전에 그 뭐라 그러죠? 제일 많이 쓰는 거 까나리요? 아니요 몬스터 네, 몬스터 쓰다가 그 소리 들어보고 바로 바꿨습니다. 바로 바꾸셨다? 네 또, 약간 좀 네. 퓨어하다는 거네요 소리가 많이 네 자연스러운 소리예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가격은 덕베이스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여러분 잘 나와 있으니까 네. 구입하실 거면은 덕베이스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글로벌 실용음악학원 PPL이라 그러죠. 한 15초 정도 이제 지금 인터넷 강의도 하시고 이제 학원도 하시니까 그 두 개를 네. 제가 이제 두 개를 소개를 하시니까 2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초 동안 PPL 하실 수 있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저희 글로벌 뮤직 실용음악학원과 제가 하고 있는 글로벌 실용음악 네트워크는 예, 연주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연주를 정말 잘하고 연주를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예, 또 교육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예, 그리고 또 연주하고 그래서 연주로 소통을 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열심히 지도하고 또 같이 연주하고 있으니까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인터넷 강의도 잠깐 한 5초 정도 드릴게요, 제가. 5초? 더 길게 하면 안 돼요. 아, 알았어요. 네, 글로벌 실용음악 네트워크는 글로벌 mnet.com입니다. 글로벌 mnet.com. 예, 그래서 오시면, 예, 다양한 콘텐츠가 매달 20개가 넘는 그런 레슨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네,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 10초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네. 네. 앞으로 많은 이제 사이트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제하셔서 이제 레슨을 들으실 수도 있고요. 이 다음 이제 그 순서는 이제 저희 섀도스키 베이스 이제 샘플을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그거 들어보시고 또 소리가 마음에 드신다 그러시면 더 베이스 오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